더 끝에 파고든 거야 너에게. 그러니까 전국 팔도로 네가 안다른 해본 게 어딨노. 잘 본다라는 무당은 다 찾아가보고. 왜 뭘가 울고 싶은데? 그냥 제가 점을 좀 보러 가면 안 좋은 소리를 한 10명이면 한 8번한테 많이 듣거든요. 응. 그 진짜 이 길이 내 길인지 어떤 길이 동서남북 왜 그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궁금해진 거죠. 속 시원하게 보시는 분 딱 두 분 봤는데. 그럼 거기 가보지. 거의 더 이상 연은 안 되더라고요. 왜? 모르겠어. 속 시원하게 봤으면 네가 굽히고 가야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좀 연이 좀 안 되든지 할머니가 자꾸 끊어주던데 꿈에서. 아니라고? 응. 어떤 할머니가? 그 생긴 거 생긴 모습은 저희 할머니인데요. 응.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 근데 우리 할머니는 아니라대요. 응. 그 왜? 할머니가 염주를, 근데 그분하고 되게 인연이 참 좋았어. 근데 염주를 꿈에 염주를 되게 이렇게 긴 염주자 이렇게 그 염주를 내보고 입구에서 들고 있으래요. 그 잡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계속 눈치더라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타겠는데 탁 터지더만 희한하게 그 아줌마 얼굴도 생각 안 나고요. 그 집을 몇 번 찾아갔는데요. 그것도 제가 제정신이 안 갔겠죠. 몇 번 찾아갔는데 희한하게 그 집을 계속 맴돌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이게 내가 속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근데 그런 게 또 궁금했던 거지. 그럼 해석만 해주면 돼? 네. 이게 어차피 내가 이 길이 아니면 나 이 포기해야지. 빨리 포기해야지. 근데 이 길이 맞으면 진짜 가야죠. 좋은 선생님은 찾아가야지. 신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제자인지 아닌지. 네,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잠자리가요. 원래 제가 귀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게 이사했나? 이사를 좀 했는데 원래 그 집에 원래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사했지. 네. 한 지 얼마 됐지? 1년 좀 넘었죠. 이사를 했다 해서 바로 뭔가 안 좋은 게 보여지는 게 아니야. 이사를 잘못하면 눈에 보이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할 수 있다. 네가 신을 하려고만 하면 신은 너를 자꾸 꺾어. 신적인 걸로 가려고 하면 너를 자꾸 꺾어. 그리고 아프게 하거나 꿈을 요란하게 주거나 너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사랑 관계에서 그 사람이 인연이 뭐 신과 어떤 관계적인 이야기를 한다거나 너를 그러니까 무당을 만들려는 어떤 제자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그런 관계 같으면 계속 끊어버려. 그거는 너한테 끊임없이 지금 신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 아니라고. 꿈에서도 너가 점을 볼라 하든지 아니면 점상을 앞에 있다든지라면 끊임없이 너에게 매를 치거나 아니라는 걸 끊임없이 너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그리고 꿈에 거북이를 탄다든지 뭔가 물고기가 보인다든지 물이 보인다든지 하는 거는 너는 업양 제자라는 거야. 업신이라는 거야. 업신이라는 거는 사업, 직업, 영업, 돈을 버는 신이야. 엄마 성이 뭐지? 원래 본 친엄마는 성이 강가예요. 강가. 그러니까 본 엄마. 네. 그리고 여기서는 성씨가 좀 다른 또 씨가 다르든지 이렇게 성씨가 다른 너를 보니까 성씨가 다른 이런 조상도 들어와. 너는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집 조상에서 이렇게 청춘에 우리처럼 이렇게 물 떠놓고 빌다가 말았던 말명이 하나 있다. 신을 하다가 말았던 할머니가 하나 있다고. 근데 말은 너한테는 할머니 짜지만 젊었다고. 너만큼 젊었을 때 이걸 다 하지 못하고 갔다고. 그렇다 보니까 너한테 욕심을 부린다. 무당 집에 가자. 무당 한번 해보자. 그런 거. 내가 볼 때는 신은 아니야. 사한기가 살아생전에 다 하지 못했던 이 거를 너하고 풀어보려고 욕심을 낸 거야. 오면 안 되는데. 언제 성씨도 틀린데. 네. 다만 엄마가 그 집에 시집을 갔다고 해서 맞잖아. 맞나? 맞죠. 말하다 보면 툭툭 나오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집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씨를 내리던 어떻게든 시집 몸을 담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도 내 이렇게 타고드는 거야 너한테. 뭐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그러잖아. 어, 우리 할머니랑 싹 사라지는데 너하면 내하고 상관없는 내가 비더라. 니도 모르게 툭 나온 말이야. 맞아, 아, 그게.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분이 그래도 엄마가 몸이 담겨있다 보니까 그 줄을 타고 너에게 와서 네가 이 집 가서 뭐 구슬 하든지 조그맣게 뭐 2,300 들여서 동당동당 하든 조상을 위해든 구시 되었든 뭐 신을 알자고 했든 뭐든 동당동당이 되었든 기도가 정성이 되었든 그 끝에 타고 든 거야 너에게. 그러니까 전부 팔도로 네가 안 다른 해본 게 어딨노. 잘 본다라는 무당은 다 찾아가보고 왜 자기도 이 할머니도 자기하고 제일 근접하고 자기하고 제일 맞는 신을 찾고 다니는 거야. 아. 자기를 많이 대우해 줄 수 있는 무당을. 근데 너가 동자선녀는 그게 같지 않고 응? 그러니까 그 맥을 못 잡아서 그래. 너의 진짜 온 신을 안 열어주나 보니까 네가 아무리 많은 구슬하고 아무리 조상을 풀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조상을 풀었잖아. 그러면 보냈잖아. 조상이 왜 그러니까 풀어는 가정도 중요하겠지. 그러면 보냈다. 그럼 그 다음 조상이 가고 허주가 가고 아, 흩은 길들이 가면 그 다음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잖아. 너를 지키는 분. 왜 이분 안 알아주노? 그러니까 끊임없이 너는 조상 구슬하면서 조상만 위에다 주니까 조상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야. 근데 정작 진짜 매여있는 이 아버지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네 발목을 잡고 있다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니거든. 근데 그냥 어 너희 아버지 왔다 풀고 가마가 아니라 이 당신이 갖고 오는 벌도 있고 당신이 갖고 오는 살도 있을 거야. 그 당시에 죽었을 때 너가 아버지가 뭐 어떻게 죽었는지도 별로 안 그러니까 너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한평생 다 살고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야. 어 네, 지금 치면 너무 일찍이 가셨단 말이야. 맞잖아. 청춘에 간 거라고. 그럼 얼마나 한이 막혔노. 그러면 그 청춘에 일찍이 이 시집에서 너가 본 주력에서 일찍이 잡아갔을 때에는 분명한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거를 풀지 않고 그냥 자꾸 풀어줬대. 옷 한 벌 받아서. 문제는 그건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나는 풀어줬는데 왜 오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야. 너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잖아. 아, 맞아, 맞아. 나는 쌤 나는 여기저기서 계속 아버지를 풀어줬어요. 근데 자꾸 아버지가 왜 보여요? 근데 네가 느끼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풀어줬다면 네한테 안 보여야 되고 좋게 보여야 되고 네가 안 이렇게 이 경험을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하는 행동을 한다니까 구토 나오고 자해하는 행동 이런 거 제가 아니면 남은 생이 또 해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좋게 간 게 아니잖아. 너가 아버지가 왜 너가 아버지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어? 그러면 지금 너희가 왜 너희한테 지금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고 너희 동생한테 지금 아버지의 기운이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 이 기운을 끊으라고 너한테 신이라도 받아서라도 어디서 어 알고 가라고.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신을 받아야 되는 세자는 아니야. 이 해결을 눈앞에 있는 당대 다 풀고 조상은 어 그리고 위에는 이 시가지에 너무 억울하게 간 분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분들 잘 풀고 그리고 니한테 와 있는 신명을 잘 알고 나면 괜찮아. 어 신신 아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돈이나 많이 벌로 그냥 직장 나가. 이게 그게 소원이잖아 사실은. 그래. 안 아프고 잠 잘 자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네 소원 아이가. 돈 벌러 나가라. 네 잘하는 걸 해라. 니 못한 니 못한다 이거. 응. 니 잘하는 걸 해라.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운들도 있지만 어 한 1년 전에 이사를 잘못하고 나서부터 자꾸 뭔가 보이고 들리고 아니면 잠을 지금 못 자고 아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의 기운들이 많고 돈을 벌고 사업, 직업, 영업 이런 업의 기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자칫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신이다 아니다 또 이런 고민에 또 빠진 것 같아요. 원래 잘하던 걸 해라 라고 했으니 이제 그 부분에서 돈 벌고 영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나가서 하여튼 금전을 불릴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사 간 이 기운을 잘못 간 기운을 잘 잡아주시면 잠도 잘 잘 것이고 아픈 것도 없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는 아니고 허배심이 굉장히 강한 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영업으로 돈을 벌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그쪽으로 문을 열어준다면 굉장히 잘살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냥 좀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돼서 좋았고요. 다른 점집에 비해 선생님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말도 편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속 시원하게 좀잘 보시는 것 같아요.